작년부터 내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고민을 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신간이 괴롭단 얘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몸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마음에 심란한 심자가 들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올, 내년까지 그 수전이 들었는데, 어쨌든 엄마가 사주 자체가 일부종사하기 힘든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일부종사하기 힘든 사주팔자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일부종사하려면 엄청난 고생을 했어야 되고, 눈물바람으로 한평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상대편 배우자만의 문제는 아니야. 엄마 성격 보통 아닌 거 알죠? 본인이 고집 엄청난 거 알죠? 고집 때문에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드셔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내가 보대끼고 힘이 든 거야. 거기다가 돈이라도 펑펑 쓰면서 살면 덜한데. 돈도 펑펑 못 쓰고 살고, 나위에서 내가 변버나 옷을 사 입기를 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를 해. 내가 크게 날 위해서 쓰는 것도 없어, 엄마는. 그러면서 이걸 딱 참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인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금전적인 거, 이 모든 게좀 엉켜져 있는 형국이야. 그래서 자손이라도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상황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영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엉켜서 많이 힘이 들고 버거워요. 거기다가 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삼재가, 그러니까 좋은 삼재는 아니에요, 엄마한테. 삼재라고 다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한테 삼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삼재이기 때문에, 더올 들어서 유난히 이렇게 힘들었던 게 한두 해 일은 아니야.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도 오래 이상하게 더 많이 힘이 들고 버겁단 얘기예요, 엄마. 그리고 이 집에는 산소에 손을 대면서부터 산소는 누가 손댄 거야? 저희가 손안 대고 다른 친척분들이 몇해 전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그집 조상들 맞잖아, 엄마, 그죠? 네. 산소에 손을 대면서부터 자손들이 겉보기에는 그냥 말짱한 것 같거든, 그집 자손들이? 근데 소가리를 안 하는 자손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 산 잘못 건드렸단 얘기예요. 산소를 건드리면서부터 집안에 풍파가 들이닥치는 형국이라. 그것도 가미를 했단 얘기예요. 엄마 팔자도 팔자지 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형국이고, 아빠 성씨가 뭐예요? 홈쉬요. 혹시, 아이고, 남한테는 호인인데 집에서만 힘이 드는 어려운 당신이네. 가까워하기엔 너무 먼 당신. 바깥에는 그런 호인, 호인도 없어. 근데 아내만 들어왔다 하면은 김일성이야, 김일성.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힘이 들지. 근데 아빠, 연세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65년 저기 뱀띠요. 같아요? 생년월일까? 아, 두 분이 동갑이시네. 근데 아빠도 삼재가 들었잖아, 같이. 그러니까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어, 지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딸까지 삼재예요. 딸을 아직 시집 안 보낸 딸이.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 또, 더. 그러니까 다수가 안 좋으니까 다 고무줄이 팽팽하게 늘어져 있는, 그러니까 당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라. 그러니까 몸 말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지. 그런 형국이니까 엄마는 새우등 터져 나가는 거고. 그런 형국이야. 근데 이게 엄마, 어쨌든 간에 이게 100% 다 좋아져요. 이렇게는 말 못하겠지만, 올 내년까지만 잘 넘기면, 올 내년 엄마 생일달까지만 잘 들어서면, 그래도 조금 집안에 조금 기운은 좀 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삼재만 좀잘 버텨서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엄마 고집 좀 버려. 그리고 엄마 조금 따뜻하게 말 한번 해봐. 엄마가 좀 바꿔봐요.
여지껏도 노력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가 조금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조금 해보세요. 그러면 집안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기운이 많이 작용을 해 집안에서. 그래서 엄마가 날씨 햇볕 쨍쨍이면 집안도 좀 쨍쨍해. 근데 엄마가 비가 오면 집안이 다 비가 와. 힘드시지만 이혼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도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손들이 있고요. 죽기 살기로 이게 뭔가 우리가 지가 크게 잘못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손들이 있잖아. 근데 엄마 자손들은 굉장히 고지식해요.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시도둑질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정이 잘못되는 순간 자손들이 내 사주대로 못 풀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엄마가 조금 희생하는 수밖에 없겠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은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금전은 엄마 있다가도 살고 없다가도 살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 지금 밥 굶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하면 엄마한테는 그렇게 크게 살면서 문제는 없으시다. 부부관계 문제만 해결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엄마가 조금 부드러워지시면 상대편도 같이 그렇게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크게 정말로 엄마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저기를 바깥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다만 이게 성격이나 대화가 안될 뿐이야. 그죠? 아빠도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고 콩 심은 데 콩 나야 되고 엄마도 똑같아. 둘 다 똑같아. 누구 이만큼도 저기 할거 없어.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자식들 생각해서 조금만 삼재만 좀잘 버텨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엄마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희 큰딸이 지금 미용실 차린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남자 누구와 소개시켜줘서 남자 만나고 갖고 결혼하겠다고 지금 너무 해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큰 딸이 몇 살이에요? 28이요. 안타깝지만 올 내년에 결혼시키면 안 되는데 어떡한데? 그러니까요. 올 내년에 결혼시키면 안 돼. 서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렇게 고집이 아빠랑 똑같아. 너무 세요. 서른까지는, 그러니까 30살 들어서는 해는 괜찮아요. 근데 올 내년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머리를 두 번 올려야 돼. 28, 29자에 시집을 가면, 그러니까 일부 종사 못 한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 엄마가 좀 그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되겠다. 지금 말리는 중인데 그냥 우선 만나기만 해라 하는데도 저렇게 막 저기 했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완전히 화병만 나고 그렇다고 뭐 신랑이 뭐 다정하게 뭐 해주는 거 아니고. 그렇지. 이런 상황이니까 또 애하고 또 애 아빠가 또 사이가 또 안 좋아져 버리고. 그렇지. 근데 엄마 조금 대화를, 그러니까 방법을, 너 같이 살아. 사는데 머리 올리는 거는 30살에밖에 못 해주겠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왜냐면 같이 살아도 돼요? 같이 사는 건 상관없어, 엄마. 근데 혼인신고는 결혼식을 지금 안 해더라도 혼인신고는 한다는데요? 아이고. 혼인신고 하는 것만. 지금 하지 말고 사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으니까 엄마 하게 냅둬. 그리고 엄마 하지 말랬다고 안 하지 않아. 고집이 제 아빠 닮아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아빠만 닮았을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아빠만 닮은 거 같지 않고 생긴 거가 아빠 닮은 거지 성향은 엄마 성향 더 많이 닮았어, 내가 보기에는. 나는 얼굴은 못 봤지만 지금 영어로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엄마 그거 좀 구슬리면 혼인신고는 미룰 수 있어. 만약에 혼인신고를 할거 같으면 그걸 정말 끝까지 왔는데 정말 못 말리겠어. 예를 들어 그러면 저한테 전화 한통 주세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가 더구나 그 남자도 더 어려요. 연아. 6살 연아 그냥 돼지띠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 고척 집안에서 어떻게 저기 저희 딸을 엄청 막 그냥 만난 지 얼마 되지 9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니 결혼을 못 시켜서 절대로 뭐안 되지 않는 사람처럼 친정 부모님들 상경례 하자 보자 뭐 결혼 언제 할라 막 그쪽에서 더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딸내미 더 하는 이게 거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근데 애가 내가 봤을 지금 때는 상경례 하자고도 못하고 엄마가 대화로 충분히 되겠어. 살림하는 거는 어쨌든 같이 살아보는 거, 동거 이런 거는 허락을 한다. 대신 결혼은 우리 쪽에서 준비가 안돼 있으니 30달 돼서 그때 하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죽어도 혼인신고를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는 해보세요. 얘기는 해보는데 그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엄마 나한테 딛고 오든지 아니면 엄마 내가 그렇게 혼인신고를 만약에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나고 어쨌든 그러니까 혼인 주당을 몰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단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딸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셨구나. 했었던 거죠. 아, 그랬구나. 어째 시간이 잘안 맞아서. 언제 시간 나? 친정도 코로나가 막 지금 요새 발생해갖고 그렇죠. 비대면이 낫긴 한데 고집 피워서 안 들으면 엄마 그때는 마스크 쐬어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엄마도 같이 겸사 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